달려가는 우리 내 인생 열차. 두 손을 꼭 잡아요. 행복을 꿈꾸어요. 지평선 넘어 전력이 우리를 부른다. 나그네 인생 집시 인생 힘차게 달려간다. 꿈을 싣고 달려가는 내 인생 열차.
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중국교육연합회에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 아주 속상이지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그렇죠. 우리 김복사, 네, 김복근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,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을 베푼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굉장히 큰 거죠. 예. 저는 은행 12동, 금강 12동, 중앙동 출신 마선식 시원입니다. 날씨도 시원하고 좋죠? 오늘 마음껏 드시고요. 우리 가수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이분들이 노래 무심코 하늘을 보니 흰 구름만 동동 떠있네.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가던 길그 얼마나 힘들었던가. 우리네 인생길 바람 따라 흘러가네.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 뒤안길. 무심코 하늘을 보니 흰 구름만 동동 떠있네.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가던 길그 얼마나 힘들었던가. 우리네 인생길 바람 따라 흘러가네.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 뒤안길.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길 바람 따라 흘러가네.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.
나요. 행복을 꿈꿔요. 지평선 넘어 저기 우리를 부른다. 나는 내 인생 집시 인생 힘차게 가는 것 같아. 꿈을 시 남았습니다. 오늘 올해 여름에 무지하게 더우셨죠? 네. 아유 아주 그냥 다 이렇게 폭염을 뚫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가을 하늘 높고 이렇게 아주 맑은 우리 가을을 만나셔서 정말 축복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한가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또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하시고 또 우리 중원구민 또 시민 여러분 또 한가위 때 또 가족들 다 보시고 이렇게 또 즐거운 또 한가위 맞이하십시오. 네, 저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요새 또 나라 정치 때문에 많이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또 참 정치가 잘 돼야 또 국민께서 편안하신데 그렇게 저도 정치판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요새 합니다.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들어갔어요. 국회에서. 그래서 장애인 문제 또
건강보험 문제, 국민연금 문제, 이렇게 우리 국민들 참 먹고 사는 문제, 생활 문제를 또 많이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. 하여튼 어려운 분들의 그런 복지 위해서 또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여튼 즐거운 하루 또 더 보내시고요.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명절 잘 지내시고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잠깐만요, 의원님. 근데요, 이런 자리가 이렇게 쉽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잖아요. 우리가 그냥 모아내드릴 수 없잖아요. 노래 한 곡 어떨까요? 원하시면 큰 박수 주세요. 우리가 왜냐면 8월 한가위가 다가오잖아요. 8월 한가위가 왜 좋아? 터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. 우리가 넉넉한, 우리가 가수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의원님도 나라 일 하시면서 또 이런 날은 특별한 일이니까 또 그동안 힘드셨으니까 노래를 한번 푸시라고 우리 멋진 노래 한번 청해볼까요? 노래 어떤 거 하실까요? 제가 예. 음악 없이 네. 생음악 제 노래를 가사 아는 게 애국가하고 네. 요 노래 몇 개 없어요. 네네 그러면은 제가 생음악이에요? 저 칠갑산이라고요. 우와. 저 청량에 있는 칠갑산 있죠. 칠갑산 제가 20년째 제가 그거를 저 18번으로 하고 있어요. 저희 가수들도 라이브를 못하는데 너 어디 잔치집 가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요 이 분위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니 안 죽어요. 절대 절대 안 죽어요. 여기 기분이 막 떴는데 아니 괜찮아요. 너무 가라앉은 거 아닐까?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제 운치예요. 이해해 주시고 들으십시오. 예. 공판매는 아랑내야 대적삼이 음법 젓는다 무슨 서류를 그리마라 보기 엔딩 한단 말이에요. 아, 하루이가 이게 베트남의 수도입니다. 아, 예. 제가 오늘 이번에 그 베트남 하노이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 물론 예, 하시다 보면 관광을 하시다 보면 이제 좀 힘들고 그러시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, 시종일관 이게 처음부터 오늘 이, 가신 날까지 잘 이렇게 단체로 같이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춰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가이드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. 그렇죠?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예, 예. 지리적으로나 모든 관광 일정 스케줄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가요